안녕하세요, 모항입니다. 어제는 두 명의 신고선수 출신 야수들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전역 예정 선수들 중 쓸만한 투수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아쉽게도 돌아오면 무조건 득점감이다 하는 선수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다만 군입대 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줘 돌아와서 열심히 준비를 잘 한다면 1군에 올라올 수도 있어 보이는 선수를 한 명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전역 예정 투수들 중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선수인데요. 바로 01년생 사이드암 투수 20년 2차 3라운더 박명현 선수입니다. 박명현 선수는 사이드암으로 140 중후반을 던지는 리그에서도 상당히 귀한 유형의 투수로 아직 1군 성적은 뭐가 없지만 2군에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박명현은 데뷔 연도였던 2020년 시즌 중반까지 언터처블의 모습을 보이며 데뷔 첫 해부터 2군을 제패했지만 시즌 후반에 갈수록 부진하면서 성적이 다소 하락하는 걸 보여주며 아직은 준비가 덜 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종 성적을 보면 피안타율도 낮고 삼진과 제구면에서도 첫해치고는 준수한 모습을 보이며 전체적으로 기대 이상의 성적을 보여줬는데요. 그렇게 데뷔 첫해에 2군에서긴 하지만 3점대 방어율을 기록하면서 가능성을 보여준 건 나름 대성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짧게 1군 등판도 했으나 잠시 벽을 느끼게 해줬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 박명현은 해가 넘어가고 핵심 유망주들만 한다는 드라이브 라인 과정을 이수하며 남다른 시즌 초반을 보냈고 이후 시즌 중반에 팀에 합류하고 나서 2군에서 엄청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박명현은 작년 2군에서 10위가 넘어가는 9이닝당 삼진에 1할 3리의 피안타율이라는 최정상급 기록으로 1점대 방어율을 기록하면서 2군을 제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9이닝당 볼넷이 첫 시즌보다도 더 증가했다는 것인데요. 구속과 구위가 올라가면서 제구에서 문제가 생긴지는 모르겠으나 이 심각해진 제구 문제는 상당히 아쉽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1군에 올라가려면 제구가 어느 정도는 잡혀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작년에 2군에서 잘했어도 결국 1군에 올라오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박명현은 이 제구 빼고는 데뷔 2년 만에 2군에서 정상급의 기록을 보여줬다 생각하기에 빠른 시일 내로 1군에 콜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이런 박명현은 작년 시즌이 끝나고 우선 군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현역으로 입대를 선택했고 돌아오는 23년 5월 15일에 전역 예정입니다. 팀 내의 투수 유형은 다채로울수록 분명 팀에 큰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현재 팀 내 사이드암 투수라 하면 신정락 선수가 오긴 했지만 그 밖에 기억이 남는 자원이 서준원밖에 없기도 하기에 이 박명현 선수가 잘해준다면 분명 전체적인 팀 투수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2군에서 분명 잘하는 걸 보여준 이 박명현이 1군에 하루빨리 올라오길 바라보고 싶은데요. 똑같은 옆구리 투수로서 올해 상무에 입대하는 이강준과 좋은 교체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박명현이 1군에 올라오기 위해서는 제구를 완벽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만 되게끔 해준다면 2군에서 정상급 기록을 내게 해줬던 그의 구속과 구위가 1군에서 분명 빛을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돌아올 박명현이 준비를 잘 해서 1군에 올라올 수 있게끔 실력을 잘 갈고 닦아 시즌 중후반쯤에 한 번 정도는 1군에 올라와서 얼굴을 비쳤으면 좋겠네요. 결국 1군에 올라온 정적은 없고 2군 기록만 좋았던 선수였기에 많은 팬들이 박명현에 대한 인식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짧지만 1군에서 봤던 박명현의 모습이 폼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사이드암으로 그 정도 구속을 뿌려준다는 것에서 굉장히 이 선수에 대한 매력을 느꼈었습니다. 이처럼 데뷔 2년 만에 큰 가능성을 보였던 박명현이 이제는 1군 선수로 거듭나길 개인적으로 응원해보고 싶은데요. 박명현이 과연 내년 안에 한 번은 1군에 올라올 수 있을지 그의 행보가 궁금해집니다. 박명현의 2023년을 응원해보겠습니다. 박명현 선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모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롯데 승리의 롯데 화이팅!